다들 주목하시오. 이번 과거 시험의 주제는 초성 원카드요. 이번 과거 시험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바로 위에 계신 주상전하께서 직접 하달한 과제이요. 아시겠소? 알겠소. 규칙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소. 자, 첫 번째 규칙. 말씀. 버린 곳에 카드가 다음과 같이 끝났다면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다네. 같은 색깔인 파랑색 카드, 뭐 밥, 복, 또 치읓 같은 자음을 낼 수가 있다네. 뭐 예를 들면 차나 창이나 뭐 초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장도 가능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 네 장까지 낼 수 있다네. 자, 두 번째 규칙. 말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기능 카드들이 존재하는데 역방향, 점프, 색깔 바꾸기 이런 카드들이 존재한다네. 하지만 이 카드를 낼 때는 맨 마지막 카드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네. 세 번째 규칙! 알았어! 다음과 같이 파랑색 미음 카드가 버려져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고 또 같은 색깔의 다른 초성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색깔을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다네. 자, 그리고 효과 카드 외에 더 중요한 카드가 있어. 바로 공격 카드. 여기 보면 숫자 플러스 3이 써있지 않소? 이 카드를 냈을 경우에는 다음 사람한테 카드 3장을 먹일 수가 있는 그런 공격 카드. 그리고 3장짜리 공격을 가담을 했다 치면 뒤에 똑같은 색깔의 공격 카드를 추가로 사용하면 이건 총 5장의 공격 카드가 되는 거네. 그리고 같은 색깔이 아니더라도 같은 자음이 티읔으로 공격한다면 이것 또한 4장의 카드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렇소. 자, 얘를 아주 잘했어. 우리는 합격하겠소. 자, 네 번째 규칙. 알았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카드가 있어. 바로 전하.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용 안을 그대로 넣어서 만든 바로 조커 카드 되겠어. 가장 중요한 이 조커 카드 총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네. 만약 내가 공격 카드로 나를 공격을 했다 그럼 이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네. 또 이 방어한 조커 카드를 다른 조커 카드로 방어할 수 있다네. 조커가 조커를 막을 수 있지만 다른 카드가 조커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그렇소. 역시 세종대왕. 그렇소. 우리 주상전하 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오. 다섯 번째 규칙. 알았어. 조커를 초성 카드 대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기억이 있고 내가 조커를 사용해서 시옷을 냈다 그러면은 이 조커 카드는 아무 초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네. 왜냐? 두 개의 색깔이 같기 때문이지.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어. 파랑색 치읓 뒤에 조커를 붙이고 다른 색을 쓰게 되면 무조건 이 초성은 앞에 초성을 따라야 하오.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조커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 빨간색 치읓 뒤에 조커가 붙었다 근데 색깔도 다른 초성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커를 다른 걸 못 바꾸고 그럼 무조건 치읓만 써야 되는 거. 그렇소. 올해 장어먼지 하겠어. 나 대망의 마지막 규칙. 얼쑤. 마지막으로 카드가 한 장이 남게 된다면 내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원카드를 외쳐야 한다네. 내 손에 한 장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 원판! 원판! 내가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두 장을 먹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본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어. 자, 이렇게 7장씩 나눠갖고 한 장을 오픈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어.
초입니다. 초! 나라이옵니다. 나라! 짜장밥! 짜장밥? 조커를 이렇게 사용한다. 좋았어, 좋았어. 너무 떨려요. 공산! 색깔을 바꾸겠어. 파란색! 게임하는 사람 어디 갔어? 네, 하겠습니다. 네. 쌍! 좋소! 자, 어딜 가시려고? 함께 해야지! 시작자리 끝까지 가! 어디 가시오? 무슨 일? 왜 큰 소리 하시오 지금? 땅! 세종대왕 마마, 감사하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엄마 보고 있어? 쌍을 깡으로 막았어. 엄마, 나 장어 먹기 했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조선 게임왕.